배운 것들 점검도 하고 정리할 겸.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영어에서 방향을 한번 보자. 영어 문법에서 우리가 초점을 둘게. 영어 문법의 초점은 첫 번째는 형태야. 단어든 구든 어떤 형태가 변화되면 의미가 바뀌지, 그지? 그러니까 고우 같은 게 went로 바뀌든가, 그지? 그리고 고우가 to go로 바뀌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쓰임이 변하게 되거든. 의미, 그리고 기능의 변화가 초래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말들을 배열하는 위치나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사실 이두 가지에 관한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바뀔 거고 주어가 단복수이냐에 따라서 바뀔 거고, 그지?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만 잘 정돈되면 문장을 쉽게 파악을 하겠지. 자, 그래서 쌤이 나중에 문제 푸는 패턴들을 만들어 주긴 하겠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들 할까? 위치와 순서가 바뀌는 거에 대한 얘는 A번하고 B번하고 A번 해석해 보자.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 그지? 그는 그녀에게 책을 갖다 줬다.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됐지. 밑에 문장은 어떻게 할까? 그는 당혹스럽지, 그지? 근데 위치가 달라졌으니 의미가 같을 수가 없지, 그지? 선생님 제자 중에 원어민급 애도 있어. 근데 왜냐면 국내로 들어와야 되니까 문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이해하기는 책에게 소녀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쓰고는 있지만 우리말은 요만큼이 세트로 움직이거든. 나는 책을 소녀에게 줬다. 그지?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줬다 소녀에게 책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동사의 위치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의미가 이 뒤에 있는 조사라는 놈들, 이런 것들 붙여서 의미가 부여되거든. 위치에는 어떤 의미도 없는가. 근데 영어는 달라. 그러니까 요 에게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요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고 위치에다가 에게라고 해 놓는 거야.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을을이라고 의미를 바깥에 써놓는 거야. 바뀌는 거는 여기가 바뀌지.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책에게 소녀를 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또 보면 비동사가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의문문이 되고, 그지? 조동사가 앞으로 가도 의문문이 되고, 그런 규칙들이 있지, 그지? 그래서 순서에 민감해져야 돼. 우리가 왜 도치를 좀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고등부권을 했으면. 왜 이런 거 있는 거본적 있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본적 있니? 여기 보면 here, sorry, 쌤 글씨가 아 이거 아 comes다. 아 그러니까 버스가 여기 온다는 뜻이거든. here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쓰는 거야. 그럼 동사 주어 바꾸거든. 그러니까 의도가 있지, 그지? 위치가 함부로 바뀌는 법이 없는 거야. 함부로 바뀌면 틀려,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양이나 형태인데, 모양의 범위가 좀 다양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은 그냥 go, went만 되는 게 아니고, go보다 right를 한번 해보자. right에서 문장에서 주어 뒤에 쓸 때, 주어 뒤에 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로 동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주어 다음에 쓰는 동사를 얘기하거든. 나머지 건 다르니까. 그걸 쓸 때를 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주어 다음에. 만약에 I면 뭐라고 쓸까? right로 쓸 거고, 그지? 과거면은 로트. 로트로 쓰겠지, 그지? 그리고 히면은 라이츠. 라이츠라고 쓰겠지, 그지? 그리고 과거는 그대로 로트를 쓸 거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지. 비동사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잖아. be를 쓰고, be를 쓰면 am, are, is, was, were까지지, 그지? 그리고 뭘 쓸까? 어떤 형태로 써야 되니? 비동사 다음에는 pp를 쓰면 written이 될 거고, 그지? 또는 B를 쓰고 ing. writing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지?
이거는 뭐냐면 right의 진행형, right의 수동형이야. 이것도 다 right야. 요런 애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동사로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의미를 가지는 부분의 핵심이 본동사야. 물론 우리가 보통 아는 조동사들은 뒤에 원형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야. 그리고 have를 쓰는 경우도 있지. have, has, had를 쓰고 writte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 그치? 합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write가 문장에서 쓸 수 있는 총 형태가 24가지야.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더 돼.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있지. am, are, is 쓰는 것도 나눠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되면 24가지 이상 거의 한 30여 가지 되겠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표를 이쪽으로 붙이자. 표를 만들면 경우의 수가 12개가 나오는 칸이 만들어지지. 그지?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단순한 거야. 단순한 형태가 쓰고 그리고 완료형. 그리고 진행형, 완료 진행형. 이게 공식적인 12시제야. 12가지 시제 형태가 되는데 봐봐, 여기 완료형을 쓸 때 두 가지, 여기 완료형은 과거는 하나지만 현재는 두 가지 형태가 되지. have, has가 됐고, 그지? 그리고 진행형을 쓰면, 그지? 진행을 쓰도 am, are, is로 현재는 세 개일 거고, 현재일 때는 세 개고, 과거일 때는 두 개일 거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수동이 되면, 이건 능동만 있으니까 수동이 되면 곱하기 칸수는 12개가 또 되겠지. 단순한 수동, 완료 수동, 진행 수동, 완료 진행 수동이 될 테니까. 물론 실제 그 형태를 그대로 쓰지는 않는데 만들 수 있는 칸의 수는 그만큼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 같은 데 신경을 써야지.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미래형, 완료형, 진행형, 수동형 네 가지를 우리가 형태의 기본으로 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동사를 동사구를 만드는 거야. 혼자서 동사가 아니고 미래형일 때는 will 다음에 원형을 쓰잖아. 그지? 완료형이면 have하고 pp. 진행형은 being를 쓸 거고 수동이면 bpp를 쓸 거야.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게 한 덩어리로 수로 동사라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는 얘가 형용사 취급되는 것도 있어서 다르지만 근데 그러니까 I am interested in books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를 뜰 때 이만큼이 동사인가? 그리고 얘는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구조의 핵심에서 빠져. 그래서 없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지. 그럼 몇 형식이니? 1형식이지. 자, 그런데 interested는 미안하게도 형용사화 돼 버렸어. 그래서 이걸 요걸 한 덩어리 보지 않고 요것만 동사고 요걸 보로 보게 되는 그게 현실은 그래. 그렇지만 이걸 하나로 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interesting을 쓸 거냐 interested를 쓸 거냐만 조심하면 되거든. 어찌됐든 간에 동사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요만큼이 다르게 생각하면 I am reading a book 이렇게 쓰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얘는 한 덩어리로 보니까 간단해지지 문장을 파악하기가. 그치? 그리고 다른 거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부사라든가 전치사구 같은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괄호로 제껴두는 거야. 그래야지 문장의 구조가 빨리 파악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두 개 이상을 합칠 수가 있어. 미래 진행형 이런 식으로. 그지? 완료 수동. 완료 수동을 한번 만들면 완료 수동형은 have pp에다가 수동형 being를 붙이, bpp를 붙이겠지. 그지? 더하자. 조립제법 배운 적 있니? 네. 비슷하지. 내려오잖아. 그냥 have. 요거는 비동사의 pp형 been. pp지. 우리가 원하는 동사를 요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형태에 맞춰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붙이든지 플러스를 붙이든지 부호 맞춰서 대입을 해보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write의 write를 예를 들면 write의 pp형을 여기 주면 have been writte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ave been written이 한 세트로 동사인가 수로 동사로 사용을 하는가. I have written the book 뭐 이런 식으로 쓰는가.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지. 그지? 이 문장이나 위의 문장이나 밑의 문장이나 동사만 잘 길다고 해서 동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구자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동사의 길이가 다른 거지, 그지? 물론 이제 나중에 목적어 같은 것들을 꾸며주는 말이 길어나면 목적어 구도 길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이 상태에서는 요 한 세트를 있는 동사로 봐야 된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자.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순서를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미완진수라고 외우는가. 이 순서가 의미가 있다. 미래형 완료형 더할 때 미래형이 앞부분에 튀어나오고 완료형은 뒤로 들어가야 돼. 이건 완료 수동이니까 완료형 수동형 이렇게 됐지, 그지? 두 번째 더하는 형태를 밀어줬잖아. 봐, have pp고 bpp인데 요 자리에나 없지. 약간 두 번째 수동형을 쓸 때 밀어버렸잖아,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그지? 이렇게 될 때 이 순서가 바뀌면 틀려. 미완진수일 때 미래형은 완료형 완진수보다 앞쪽에 와야 되고 진행형은 수동형보다 앞쪽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수동 진행형이라는 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완료 수동, 진행 수동 이래야 되지만 그래서 이 순서가 이 방향에서 바뀌어서 오른쪽에 있는 놈이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놈보다 앞서서 오면 구조가 틀리게 되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참고로 편하게 외우자고 미래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는 조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야. 조동사는 can 같은 거 들어가지. 이제 물론 뭐 조동사는 하나만 쓰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그래서 형태와 관련돼서 동사의 복잡한 형태 형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 방법이랑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을 때는 두 개씩 잘라서 형태를 보면 돼. 요만큼이지 일단 두 개. 와 have pp니까 완료. 이만큼이면 bpp니까 수동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할 거는 요 형태는 변화 가능해. 봐, mr is로 바뀌겠지? have, has, had로 바뀌겠지? will이나 would로 바뀔 거 아니야. 뒤에 있는 형태는 고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have의 완료형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have의 완료형이야. have?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원하는 동사가 지금 have잖아. 걔의 pp 형태를 먼저 집어넣고 그 앞에 have를 붙이면 되는 거야. 거꾸로 만드는 거는 아까처럼 더해서 만드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bpp를 쓰자. 그래서 be written이라고 우리가 써놓잖아. 이게 기본 형태지. write의 수동형 기본이지, 그지? 그럼 얘가 변화를 하게 된단 말이야. 변화를 하게 되면 얘만 변화한다 그랬잖아. 얘를 변화하는 거야. 첫 번째, 과거형으로 변할 수도 있지. 그럼 was나 were로 바뀔 거고. 두 번째, 현재형으로 바뀐다. am, are, is로 바뀔 거고. 세 번째, 완료형으로 바뀐다. 비동사의 완료형은 어떻게 만들까? 비는 과거 분사다. 많이 틀리는 게 과거 분사하고 현재 분사하고 그러니까 이 앞에 be나 have가 들어와야 그지? 이렇게 돼야 형태가 이러면 이렇게 쓰면은 완료형이 될 거고 그지?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인가하고 완료형 수동형 진행형하고는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분사를 쓰고 앞에 be나 have를 써줘야 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완료형이면 be를 쓰긴 해야지 앞에 have 자 has had 세 가지의 형태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있느냐? written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형태를만 바꿔주면 이 be 수동형에 be는 그대로 있잖아. 쌤이 그랬지 아까. 아, 요거의 요 형태는 고정, 여기는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be 동사도 바뀌고 얘는 이만큼 바뀌어버린 거야. 대신 이 관계에서 보면 have를 쓰고 have는 바뀌지만 been으로 고정됐지. 얘는 형태에 관계없이 비동사가 있고 뒤에 pp만 있으면 수동형이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진행형을 쓴다 그러면 원래 비동사는 단독으로 진행형을 쓰지 않지만 be, being이지. be, being, written이 되는데 be도 am, are, is, was, were로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다. 프랑스는 이거보다 더 힘들다. 독일어는 관사만 16개고 부정관사 16개, 정관사 16개거든. 귀찮아. 나중에 조동사 쓰는 것도 어렵고 본동사를 맨 뒤로 또 보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형도 있는데 하지만 처음 배우는 건 영어가 더 어려워. 음가가 다르거든. 우리가 A 같은 거 있잖아. 애플 할 때는 이게 이 발음이 나거든. 에 소리가 나잖아. 그지?
on 할 때는 어 소리가 나지, 그지?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가 변하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에, 이 발음 나는 거 있잖아, 그지? take 같은데. 그러니까 이 a 발음만 해도 몇 가지로 바뀌잖아. 이러면은 처음 언어를,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이 단어마다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를 다 따로 외워야 되잖아. 근데 독일은 안 그렇다. 이러면 크 발음이지. 얘는 아로, 아 발음으로 고정돼 있어. 이거는 미음 발음도 고정되고, 이거는 푸야. pf였나? 자, 그런 식으로 대신 pf 연속 쓰는 거죠. 캄프야.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 그리고 개헨이라는 게 있거든. 개헨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게 영어의 고우거든. 그래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읽는 거는 쉽거든. 물론 조금씩 변화하는 게 있는데 그러고는 뭐 영어보다는 좀 덜해. 그래서 영어가 공용어 되기 어려운 점이 처음 배우는 사람 되게 힘들어. 이게 상대적으로. 자, 일단 요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형태와 관련된 얘기야. 이제 이번에는 품사와 관련된 얘기하고 잠깐 쉬자. 우리가 품사는 예전에 품사를 우리가 SD카드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핸드폰 SD카드 넣잖아. SD카드 모양이 요렇게 생겨서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똑같은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구분할 거 아니야. 대라는 거는 물론 형태가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쓴 큰 형태도 있어. 옛날에 D카에 쓰던 건 좀 크거든. 용량은 더 적은데 형태는 더 커.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지, 그지? 같은 SD카드라도 그렇게 구분하는 게 형태에 대해서 구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그냥 우리가 SD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뭐 모양만 다른 애가 아니잖아.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따지게 되지. 단어도 그래. 이 단어나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명사라는 아이들, 명사라는 데이터 카드에는 들어가 있는 정보가 이름이 들어가 있지. 이름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기능은 뭐야? 기능은 어디다 써? 주어. 목적어. 보호로 수직.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들어있는 데이터가 뭐냐가 중심이 돼서 품사 구분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기능 중심이야. 중학교 이후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주어를 쓰고 있으면은 무조건 명사야. 그게 굳은 절이든 단어든. 그러니까 이게서 구분하지 않고 역할을 기준하는 거야. 다만 보호 자리에는 하나 더 들어가는 놈이 있지.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자리에 들어 있으면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에서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도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한 거야. 대명사, 명사는 구분을 거의 안 해도 돼. 구분해야 되는 경우가 몇 경우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소유격 다음에, my book.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는 올 수 있어도 대명사는 오지 않아. 근데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명사는 수식을 안 받아. 아, 참, 인칭 대명사는. 다른 대명사는 봤는데, 인칭 대명사는 수식 자체를 못 받고, 그런 제한들도 있고, 그래서 my, her, my, this, 이런 식으로 쓰지 않지, 그지?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구분을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명사, 대명사 그러면, 주목보로 쓰는 놈들이 명사예요. 그런가. 다만, 보호는 좀 유보를 하지만, 형용사는 보호로 쓰는 걸 선생님이 명사를 설명한다고 얘기해. 부연 설명해 주지, 보호처럼. 그러니까 he is happy 같이 쓰잖아, 그지? 그래서 그의 상태를 나타내거든. 주어에 또는 나중에 보면 목적어도 되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게 되겠지. 명사 보호일 때는 어떠냐면, 참고로 명사 보호일 때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라 해야 돼. 다른 걸 쓰면 안 어울린다. 신분이라고 하면 직업 아니면 이름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he is a book이 올바른 문장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신분을 나타내는데, 아 그러면은 별명이면 돼. 그는 책이야. 모르는 게 없어. 백화사전이야. 뭐 이럴 때는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떠한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직업이나 이름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가 들어가면 파탄이 나는 거야. 그치? 의미가 이상해지지. 자, 그래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게 보호고, 하나 기능이 더 있지. 명사를 수식을 하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쓰거든. 설명하는 기능은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러.
제한적 용법이는 관계대명사절이 관계대명사절이 하는 기능도 있었지, 그지?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 차이가 그러니까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수식할 때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원래 단어의 범위를 줄여버려. 보이하고 큐트 보이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보이보다 큐트 보이가 개념적 크기가 줄어드는 게 되잖아. 그래서 멤버를 한정식 긴다, 뜻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까지가 요까지야.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동사로 쓰지. 수로동사로 쓰고 뭐 준동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사를 변형하는 거야. 동사에 변형하는 예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얘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품사야. 그러니까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드는 게 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준동사는 이런 말, 왜? 준우승이라는 말 있지, 그지? 거의 우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문장 성분을 이루는 요소들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부사 같은 게 있지. 부사는 형용사하고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하게 될 텐데 부사는 수식 대상만 형용사하고 달라. 이거는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나 자기 말고 다른 부사나 또는 문장을 수식해. 동사를 수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야. 시험과 관련돼서. 이런 거야 뭐 별 거 없거든. 뭐, very cute 이런 식으로 쓰거나 뭐 very quickly 뭐 이렇게 쓰면 부사를 수식하는 게 되겠지, 그지? 문장을 수식하는 거는 뭐 운 좋게도 뭐 이런 건데 동사를 수식하는 거는 행동의 배경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상황적인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행동을 한 시간과 장소 같은 거야. 그냥 시간은 명사다. 그러니까 3시 그러면은 명사고 3시에 하면은 부사가 돼. 그러면 3시의 하면 형용사로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좀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 그래서 시간과 장소, 원인이나 결과, because 같은 걸로 쓰잖아. 결과는 뭐 대절 같은 걸 쓰는 데가 있거든. 그 다음에 목적, 횟수, 방법이나 방식 같은 거. 그리고 또 보자. 뭐가 있을까? 근거. 그리고 양보라는 말이 있지, 그지? 양보의 부사절이야. 양보는 양보가 왜 양보라고 이름 붙은지 들어본 적 있니? 쌤도 중학교 내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외우기만 했거든. 양보는 상대방에게 판단을 양보한다는 의미랜다. 그는 똑똑하지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걘 똑똑하다고 치자. 그렇지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양보하기 때문에 양보라는 말이 붙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다 부사다. 그러면 우리는 부사는 문장 성분이 주동 목복 이렇게 되거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거든. 나머지 부사들은 이거는 괄호를 치게 돼 있다. 우리는 괄호를 쳐버리면 이것만 파악하면 되거든. 그러면 최소한 문장이 누가 주고 동사고 이런 거 빨리 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지. 그러니까 학원들마다 선생님들 가르치는 데마다 뭔가 이런 게 부사나 전치사구 같은 걸 제껴놓으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근데 아예 나는 기계적으로 하도록 연습을 시켜버리거든. 문형 찾기 연습시키고. 자, 요까지가 이제 부사 이야기고 아까 이제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유하면 돼. 무대 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졸라맨처럼 생긴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으면 얘가 주어겠지, 그지? 연기가 동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비, D가 행동의 배경이지. 비가 오거나 저녁이거나 그런 무대 장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부사의 역할이야. 그런데 선생님 지금 부사를 괄호치라고 그랬고 주동목보 아까 주목보에서 주동목보에 사용되는 명사, 형용사, 동사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여기다. 우리가 문법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실제 대화를 하잖아. 친구가 생겼어. 첫 번째 질문이 뭘까? 누구냐는 되겠지. 그 다음에 보통 물어보는 질문 뻔하던데.
예쁘냐지. 그 다음에 뭐 잘해주냐 이런 게잖아.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대부분은 형용사나 부사로 하게 돼 있지. 또 다르게 오늘 어머니 다시 뵀어 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어머니 되게 집에 계시던데 언제 뵀죠? 시간 그분도 며칠 전에 상담했는데 왜 뵈셨죠? 다 부사야.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형용사와 부사나 뭐 가끔은 이제 정보, 명사로도 정보가 전달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있어야 문장이 풍성해지고 정보가 정확해진다는 점은 있지.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을 읽을 때 주동 목보 뭐 목보 좋네. 주하고 동사 같은 거 특히 비동사 이런 거 약하게 발음되는 거.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사라든가 특히 강조되는 이런 부분들이 세게 발음이 되고 그래서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동사 같은 것들은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보이거든. 그래서 문법에서 중요도와 의사소통의 중요도는 역순위에 가까워. 뭐 100%는 아니지만. 자, 마지막이 이제 선생님 설명할게. 품사 마지막은 전치사야. 전치사 할 때 전자는 앞전자를 쓴다.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 할 때 있잖아. 그거든. 근데 전반전 할 때 끝에 있는 전자는 전투라는 뜻이고 후반전 할 때 후자지. 그지? 치는 우리가 뭐 두다라는 의미도 되고 위치할 때 쓰는 거거든. 위치가 앞인 말이야. 명사 앞에 쓰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게 돼 있어. 대명사 포함해서. 근데 이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지. 영어에서 목적어는 두 가지야. 그리고 또 목적은 다르다.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로 쓰잖아. 이거는 부사야.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를 쓰지.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와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어. 옛날 문법에는 형용사의 목적어도 있다고 하는데 words 같은 거 있잖아. be words ing 할 때 words 다음에 명사를 쓰거든. 그게 형용사 목적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words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였는데 전치사가 사라진 게 오긴 하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면 두 가지잖아. 아까 우리가 목적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였지. 그게 당연히 명사 대명사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자리에. 그치?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부르지. 아, 구하고 저는 구분하지. 그지? 헷갈리나? 가끔? 근데 쌤이 좀 치사한 방법 알려주면 이거는 마포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절이잖아. 절에 가면 스님들이 있지. 그지? 주지 스님도 있고 동자 스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거 누가 예전에 드립 쳤어요. 주자 스님 도림자 스님 그렇게 그러면 유선이나 누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거든 오래전부터. 하도 그러니까 절에 가면 뭐가 있지. 그지? 그래서 절에는 뭐가 있고 마포구에는 볼 게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구는 주어 동사가 없는 거, 절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이렇게 주나 절이나 덩어리로 명, 형, 부사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지가 명사로 쓸 때는 주목부 자리에 들어갈 거고 형용사는 꾸며주거나 보호 자리는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절일 경우에 부사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쓰는 거야. 자, 전치사구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런 생각하면 돼. 명사가 토니 스타크야. 얘는 수트야. 아이언맨 수트야. 그러면 이제 수트를 입으면 얘가 아이언맨이 되는 거지. 원래 부자인 토니 스타크가 아니고 초능력을 가지지. 그지? 우주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부사나 형용사로 변신을 시켜줘. 명사를 변신 부사나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수트가 바로 전치사인가. 비슷한 게 있다. 투고잖아. 고잉이잖아. 얘도 수트들이야. 동사를 명, 형, 부사로 만들어주지.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잖아. 고, ing는 마찬가지야. 고잉도 명, 형, 부로 만들어준다. 명사할 때는 동명사로 부르고 형용사나 부사할 때는 분사라고 부를 뿐이지 이거 두 개는 서로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이면 붙게 돼 있어 기능이. 그래서 우연은 아니겠지. 그지? 새롭게 우리가 절을 만들 때도 명형부라고 했잖아. 동사를 변형해서 명형부야. 다만 동사를 변형하니까 동사를 변형해서 다시 명사를 변형해서 다시 명사를 쓴다는 것도 모순이지.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명사를 뭔가 새로 만들면 명형 중에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야. 절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그런데 명사 출신인 놈을 다시 명사로 또 쓸 이유는 없으니까 명사를 변형했을 때는 형용사나 부사고, 동사는 명형부 중에 없던 놈이니까 바꾸면 명형부로 바뀌는 거야. 자, 딱 하나 예외가 부사를 변형해서 부사를 만드는 경우는 있어. 나중에 이제 시험 나오는 거 있잖아. 왜? hard 같은 거를 hardly라고 바꾸지. 이것도 부사로 쓰거든. 열심히. 거의 뭐뭐 안 하다. 이런 의미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부사나 형용사로 쓰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in the park를 보자. 어? in the park인데 얘가 전치사고 얘가 명사인 건 맞지? 얘는 뭐냐? 관사할 때 관자가 혹시 어떤 건, 어떤 의미인지 아니? 왕관할 때 관자를 쓴다. 모자라는 뜻이다. 일종의 명사의 모자다. 장식품이지, 그지? 그래서 조심할 거는 수식어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은 비수식어의 일부다. 흡수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얘한테 흡수될 놈이야. 조금 더 바꿔서 in the very old park일 때는 봐. old도 얘 꾸며주지. 더도 사실은 여기 꾸며주는 역할이라고 했지. very는 얘를 꾸며주잖아. 그럼 얘는 모자. 얘는 파카, 패딩. 얘는 패딩의 장식이지. 그래서 이 몽땅 다 세트가 얘를 다 꾸며주니까 전치사와 명사가 있는 거야. 가끔 이제 전치사하고 전치사고 만들 때 전치사 명사 쓴다는데 중간에 끼면 어?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생각하는 얘기야. 뭐 그러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in the park라고 됐을 때 우리가 써볼게. 요 예를 보면 I met her in the park라고 쓸 때는, 아까 선생님 인칭 대명사는 수식을 안 받는다 그랬지. 얘가 이걸 꾸며줘야 되지. 행위지야. 행위 장소기 때문에 부사가 되지. 그렇지만 the shop in the park일 때는 어떻게 되나? 파크를 꾸며, the shop을 꾸며주게 되지. 이때는 형용사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 오늘 지금 이거 보통 순서대로 쓰는데 좀 복잡하게 써버렸다. 그래서 전치사구는, 전치사구도 과로 대상이다. 직접적으로 형용사를 쓰더라도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니까 없어도 그만이거든. 부사를 쓸 땐 당연히 없어도 그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과로 칠 거는 부사와, 뭐 부사든 형용사든 전치사들, 전치사구를 과로 치는 거야. 나머지 품사 몰라도 돼. 그때 가서 배우면 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명형부동, 그지? 이거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각각의 하는 일만 잘 기억하면 품사는 해결이야. 그 이상은 알 필요도 없고, 접속사 같은 거는 감으로도 알고 있는 거면 충분하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문제 풀면서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품사는 여기까지. 잠깐은 쉽시다.